자, 여기는 호텔 로비인데, 우와, 나는 걸리바다. 자, 아주 그냥 투명하고 이쁜 블록으로 쑥 쌓여있는 5성급 호텔. 되게 그 위쪽엔 비행기도 있고. 뭐야, 근데 헐크만의 사이즈가. 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데쿨에서 나온 1100 너 뉴 프로덕트 뭐 시티 미니 스트리트 뷰라는 제품인데 그 중에서 호텔입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레고 정품이라기보다는 레고 프로모션인데 그 미국 토이저러스에서 레고하고 뭐 합작해서 만든 건지 저기 10월 달에 그 일정 금액 이상 금액 저 구매를 하게 되면 뭐 무료로 증정해 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받는 것만 보여드렸죠. 요거 해가지고 그때 그 이게 뭐였더라. 피자가 극장, 그 다음에 피자 가게 소방서 시티홀 뭐 이렇게 나왔었죠. 네 개 만들어 봤는데 저건 2014년 거고요. 요건 2015년도에 나온 건데 호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차역, 그 다음에 베이커리 빵집, 토이저스 스토어 등 해가지고 총 네 개 제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정품이 개당 한 3-4만 원대의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데쿨에서 짝퉁으로 나와서 만져볼 수 있는 영광을 가졌네요. 자, 이렇게 호텔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 자,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멋지게 생긴 제품인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인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정품은 204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작은 블록도 이루어지죠. 미니 모듈러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품보다 한 피스가 작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작은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위에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못 뻗은 건데. 자, 아, 이거 저거구나. 레고 정품 모듈로 했다가 이거 저거 작년에 만들다 말았다. 이것도 어디 있을 텐데. 여기 나온 제품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블록 간단히 정, 미니 모듈러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도시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된 제품인데. 자, 뜯어서 어떤 멋진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세요. 작은 블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나와라! 자, 우선 자동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작은 블록이어가지고 좀 아주 좀 작지만 아주 디테일한 느낌인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잘 살렸을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 있는 토이저러스에서는 저기 뭐 그런 행사는 없고요, 미국에서만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구하기도 힘들고 개당 뭐 한 3-4만 원. 요 세트로 하는 거 보면 레고 정품이 한 12만원, 13만원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그런데 좀 그 정품 주고 사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관광 버스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 뒤쪽에다가는 세 칸. 이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블록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야, 작은 블록으로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싶은 생각인데 투명 블록이 들어가는데요. 레고 정품에 비해서는 투명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쫙 덮어 주셔서 약간 좀 관광 버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퀴 굴러 가지 않고 이렇게 떠 있어서 이렇게 세워 있는 버스 차량 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가 이만하니까 뭐 무정단 작게 되어 있는 거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 아주 작지만 독특한데, 자, 여기 뒤에다가 빨간 거 하나 끼워 주시고 앞쪽에다가 투명 블록, 자,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자, 날개 해 주시고 꼬리 쪽, 자, 이렇게 주셔서 간단하지만 아주 작은 비행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걸로 또 되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드디어 이제 본체 건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곱하기 2, 4 곱하기 6, 8 블록 해가지고 두 개. 요게 그 사이즈입니다. 총 사이즈여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 봅시다. 얼마나 또 재밌는 저 쌓아가는 재미가 있을지. 자,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블록들 하나씩 끼웠어. 자, 올라가 봅시다. 자, 가면서도 또 상당히 꼭 디테일한 부분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집에 있는 블록으로 뭐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서 나만의 그 작은 집들, 자,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이구, 이렇게 작은 투명 블록을 끼워서 디테일한 부분을 끼워서 타일 블록식으로 끼워주네요. 자,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저기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PDF 파일이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존재했어. 자, 저 지금 그거 보고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끼워서, 자, 이게 극장이 된대니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되겠죠. 자, 얼마나 또 멋진 극장이 될지. 아, 극장이 된다. 백화점이었구나. 자, 백화점. 100개의 물건을 파는 뭐 가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뜻인데 요즘은 뭐 백화점보다 뭐 면세점 뭐 그런 데가 좀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한데, 자, 하여튼 뭐 백화점 좋은 데죠.
여자들이 가시면 입이 벌어지는 곳. 남자기 뭐 저도 그러는데 여자분들이야 뭐 더 안 그러겠습니까? 자, 자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끼워서 주시고요. 그 가운데다가 자 요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 야 요거 하나 하나 끼우는 게 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자 뭐 이쪽에다 껴야 돼. 자 이쪽에다가 타일블록인 부분은 이제 다 넘어간 거고 아닌 부분은 이제 하나씩 끼워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저쪽 뒤쪽에다가도 흑색 블록을 또 하나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는데 좀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계단인가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 백화점이라 요즘은 진짜 대형마트 가 같은데 주로 다니느냐고 백화점 가본 지는 참 오래된 것 같네요. 자 요즘 롯데 미도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네.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등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뒤쪽에다가 녹색 블록을 여기다가 끼워서 주시는 거고 요 사이에다가는 타일 블록 야 이게 아주 그냥 작은 블록들로 연결해서 지금 끼워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얀 블록 두 개가 나왔어. 양쪽으로 끼워 주시고요. 투명 블록이 또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레고에 비해서 투명도는 좀 떨어집니다. 자 그것도 꽤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느낌? 예전에는 좀 탁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살짝 괜찮아진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저 레고 정품에 있는 거 투명 블록으로 껴야 그 빛이 좀 이쁘게 나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자 여기에다가요 자 테크닉 핀 두 개를 끼워줍니다. 요거는 그 모듈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랑 연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이쪽에다 껴서 주시고 저 뒤에 것도 마저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저거 미니 모듈러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물론 좀 큰 거 모듈러도 만드는 건 좋긴 한데 좀 비싸죠. 한 20만원 하고도 하니까 저거야 저번에 하나 구입은 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사다 놓고 언제 할지 모르겠대. 뭔 제품인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면 빨리 해주세요 그럴 텐데 하나 한번 저번에 갔더니 레고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해서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요. 네. 빨리 해야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블록 하나 두 개를 자 양쪽 옆으로 이게 지금 백화점은 맞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파란색 투명 블록인데 이건 정품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레고 프렌즈 같은 데 보시면 많이 종종 들어있는 제품인데 자 여기서는 뭐 그런 거 밝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백화점 근데 조금 작은 블록들이라서 손이 좀 아프긴 합니다. 짝퉁이기도 하고요. 자 끼워지는 감도 조금 뭐 레고에 비할 바는 아니긴데 좀 그런 감도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야 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번에 또 하얀 거 세 개를 갖고 오셔서 하나 자 앞에다가 쭉 세 개를 연결해 주랍니다. 2층 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또 앞쪽에다가 자 앞쪽에다 또 별로 안 껴지냐 앞쪽 껴지는 부분 하나 더 들어갔고요. 자 투명 블록 하나 나와 주셔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멋있게 자 껴서 주시고 자 요 블록 두 개 연결하셔서 앞에 로비 쪽에 기둥 멋지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블록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타일 블록 끼워서 옆에도 블록을 자 멋진 기둥을 두 개를 이어줍니다. 자 딱 10시 되면 딱 줄 서갖고 아 들어가자 라고 하던 그런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랑 저기 손잡고 저기 신세계 백화점 한번 그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가 언제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가서 돈가스도 한번 얻어먹고 자 옆에다가도 이런 디테일한 모습들 자 이렇게 뭔가 화초 같은 것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자 그리고 저거 위쪽에다가 뭐 이건 뭐야 태양막인가? 자 이런 거 들어가고 벽돌이 하나 나와서요 벽돌을 자 이쪽에다 하나 장착해 주겠습니다. 주차장인가? 그 다음에 자 작은 디테일들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 앞쪽에다가 이렇게 껴줘. 자 이런 식으로 껴서 주시고 녹색 블록 4개를 갖고 오셔서 자 이런 쪽에다가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짠짠짠 자 이런 거 만들게 되면은 물론 뭐 레고를 저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니콘 뿔 같은 거 끼워서 무슨 나무 같은 거 작은 트리 예. 1층 높이니까 이것도 꽤 높은 나무겠죠? 이런 거 두 개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꽃 두 개를 자 이쪽에다가 올려주시고 자 작은 것도 디테일한 거 올려줘라. 그리고 저거 사이에다가 요거 꽃을 또 자 아이고
끼우실 때 힘 조절은 잘 하셔야, 야. 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안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하다가 또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타일 블록이 아니고 이렇게 끼운 블록을 가져다가 요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약간 좀 백화점이긴 하지만 약간 좀 호텔 같다는 느낌? 그리고 나서서요.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두 칸, 자, 그냥 한 층은 그냥 바로 이렇게 덮어버리네요. 자, 한층 덮어버려 주시고, 자, 앞쪽에다가 안정적으로 요거 끼웠어. 자, 요런 식으로. 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갑시다. 요거 앞쪽에다가, 자, 요것도 요런 식으로 끼워서요. 로비 앞쪽을 멋있게 꾸며주시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자, 여기에다가 끼워서, 자, 계단식으로 하나 더. 자, 이렇게 서서. 아이고. 이렇게 로비 모습을 멋지게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의자 같은 거 투명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개 가져다가 뒤쪽에다가, 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꽃이 들어가. 자, 저건 저 공중화원? 그런 느낌? 자, 요즘 이런 거 많죠? 그 건물 같은 거 옥상에다가 뭐 꽃 심어놓고 동물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벽돌입니다. 벽돌로 가져오시는데, 뭐 벽돌 끼우는 순서가 이렇게, 그 다음에 투명 블록을 양쪽에다가 두 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벽돌이 저 바깥쪽으로 나가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투명 블록 두 개 마저도 갖고 오셔서,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아따. 진작 자꾸 꼼꼼하게 올라간다.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자, 벽돌 하나 또 나와 주셨어. 자,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끼워 주시는데, 아래쪽이 잘 튼튼하게 끼워졌나? 나름 낀다고 꼈는데, 자, 물론 뭐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의자 두 개 나오셔서, 이쪽은 이제 창문. 네. 백화점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창문이 없고, 그 다음에, 시계가 없고, 또 뭐 하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쇼핑하면서 이렇게 시계를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시계나 밖에 뭐 사물 같은 걸 관찰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별로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박장하고, 마트, 저, 백화점 같은 데 보시면,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아, 거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그 뭐 소비 심리학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하는데, 자, 하여튼 뭐 그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되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야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쇼핑몰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설계에 놀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보통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쇼핑 가기 전에 살 거 목록을 정해놓고 딱딱딱 그것만 사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죠. 가면 또 이거저거 사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층 건물도 올라가고요. 자, 아따, 깨어지는 소리 봐라, 아름다워라. 짝퉁의 맑고 경쾌한 소리, 뻑. 뻑뻑뻑. 자, 건물 또 올라가는데, 지금 건물 올라가는 방식은 뭐 그냥 계속 같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단순 반복인 것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다 만들고 나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만들었고요. 자, 뭐 금방 올라가네요. 자, 앞에 끼워서 주시고, 뭐 앞에도 끼우는 방식은 또 기존 거랑 같은 방식이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번엔 투명 블록 4개 갖고 오셔서, 자, 이렇게 올라갑시다. 자, 2개. 3개. 저기 작년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가 좀 크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한번 다 만들어보면 알겠죠. 자, 유리창도. 자, 유리창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자, 앞에 여기다 투명 쪽에서 끼워주시고. 자, 3칸짜리 2개를 이제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덮어주네요. 덮어주시고. 자, 요거 3개를 가져오셔서. 자, 하나, 둘, 3개. 자, 끼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자, 타일블록 큰 걸로 널찍하게 덮어주시고요. 양쪽에다가 또 타일블록으로 하나, 두 개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마무리하기 힘들다. 자, 이렇게 일반 블록에다가 타일블록 하나씩 껴서 주시고, 여기도 일반 블록에다가 타일블록 껴서 주시면, 짠! 그리고, 어딨어? 앞쪽에, 호텔이라고 써있구나. 별 5개짜리. 아, 내가 자꾸 백화점 얘기를 했었지? 호텔이었구나.
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호텔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매칭 건물이야.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에 옥상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냥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자, 미니 피규어가 뭐 누가 올까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 미니 피규어가 한 3층까지 잡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헐크 같은 경우 오게 되면 헐크 사이즈네요. 딱 높이가 헐크 사이즈 호텔 되겠습니다. 5성급 호텔이고요. 자, 앞에 유리창 이쁘게 되어 있고, 자,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 자, 이렇게 뭐 그냥 이쁘장하게 꾸며놔 있고, 뭐 문이 열리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쁜 나무들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자, 옆쪽에는 뭐 테라스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도 뭐 나무숲에 있고, 뭐 보통 이제 호텔 같은 거 1층에 보면 이제 커피숍 있고 뭐 음식점도 있고 그렇긴 하겠죠.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같은 방식으로 쌓아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 옥상엔 별건 없는데, 이제 옥상에 이제 그 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 뭐 착륙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 단체 관광송님 쫙 해서 쫙 차량 타고 오는 그런 시리즈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아주 그냥 작지만 귀여운 느낌의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모듈러, 그 미니 모듈러 제품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도 있겠고, 여기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끼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 뭐 다른 제품들은 또 이쪽 옆으로 또 연결하실 수 있는데, 오, 상당히 작지만 귀여운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이쁜데 빨리 미니 모듈러도 완성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레고 정품에 있는 걸 카피한 제품인데, 아주 그냥 귀엽고 입장한 그런 느낌인데, 한번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이런 거 뭐 정품이나 짝퉁 구입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블록으로 나만의 그 작은 집들 이렇게 한번 창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저건 2014년도 제품 4개 갖다 붙여 놓은 거고요. 저거는 레고 아키텍처, 저건 베를린이고, 저건 이탈리아 쪽 그런 쪽 제품인데, 이건 호텔 작은 사이즈인데 아주 그냥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즐겁고 신나고 멋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